안녕하세요. 오늘은 오두막 쉼터를 설치하러 경기도 양평에 도착했어요. 지난 3월 달에 아이조와 야외 그네를 설치한 까미네 집이에요. 까미야! 까미! 안녕? 까미 안녕. 햇빛 쬐고 있어요. 5월의 정원마당은 한껏 푸르러지고 화려하게 핀 작약과 분홍 카네이션 등 꽃들이 예쁘게 정원에 자리 잡았네요. 이 공간에 오두막 야외 쉼터를 설치할 예정이에요. 집 마당 한켠에 휴식 공간으로 설치한 오두막 휴게 쉼터. 좁은 공간에도 직접 설치까지 완벽하게 해주니 멋진 감성 공간으로 탄생했어요. 불러주셔서 감사하죠. 멋있는 대화 갖고 있는 거죠. 시끄럽지 않아요. 하루 종일 있어. 아깝죠. 부서를 만들어. 등을 걸 수 있게 전등 거리도 달아주었어요. 지붕과 데크가 있는 68인용 테이블 일체형이라 가족들 휴게 쉼터로 최고의 휴식 공간이 되어요.
높은 지붕과 감성적인 디자인은 디자인 특허 받은 제품이라 퀄리티가 남달라요. 이동식 오두막 쉼터, 휴게 쉼터가 내려지니 우리 집 감성 공간이 생겼다고 무척 좋아하시네요. 매일 흔들그네에 앉아 따스한 햇살 쬐며 차 한 잔의 여유에 행복했는데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야외 바베큐장이 생겨 행복감이 배로 밀려온다고 좋아하시네요. 시원한 초록 풍경들이 향 가득 들어오는 우리 집 오두막 힐링 쉼터. 5월은 사랑과 감사에 푹 빠져 사는 한 달인 것 같네요. 애정을 듬뿍 담은 사랑합니다. 진심을 담아 나누는 고맙습니다.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존경합니다. 기쁜 마음으로 서로에게 표현하는 행복한 5월 되세요.